구급차를 막아선 택시, 결국 환자가 숨지면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택시기사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겠죠. 사이렌만 울리면서 달리는 응급차가 워낙 많아서 못 믿었다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불신은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가장 위급할 때 시스템을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.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.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. 이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? 대책이 21번이나 쏟아졌지만 집값은 쭉쭉 올랐고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린 국민들만 허탈합니다. 공무원들 집 팔라는 지시가 나와도 강남 집을 팔았다는 고위공직자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. 사람이 안에서 죽어간다 해도 믿지 않은 것처럼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더 올랐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그 불신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도 따져 묻게 됩니다. 오늘 클로징은 불신이 멈춰 세운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. 뉴스에 마칩니다. 주말은 조수빈입니다.